망원경으로 보지. 가끔 사료도 먹지. 하루하루가 답이 없는 삶 속에 예. 내가 허우적거린다는 게 하나님의 그 나에게 품 안에서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 그냥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날개 아래에서 저 그냥 숨겨주세요. 저 정말 네, 그렇게 인도하면서 살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가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요. 새로운 출발이 또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동안에 월, 화, 이틀 뵀는데 이제 하루가 더 늘어나서 월, 화, 수, 3일을 찾아뵙게 됐고 네. 수요일날은 저희들 말고 다른 MC들이 또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네. 네. 오늘이 바로 개편 첫 방송인데요. 네. 더욱 다채로워지고 또 지난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할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들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시간이니까 정말 특별한 분을 좀 모셨어요. 이분은 연예계 활동 오래 하셨는데 네. 기독교 방송 출연은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간증이 처음이란 얘기고 그리고 일반 방송에서는 많이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고 오늘 나오셨어요. 네. 주얼리처럼 반짝반짝했습니다. 궁금하죠? 네. 자, 2000년대를 풍미했던 걸그룹 주얼리 출신의 가수 이지현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우. 아니 정말 네. 우리가 네네. 그냥 세상 방송에서는 볼 수 있지만 간증 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나게 네. 되네요.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는 것도 너무 꿈 같아요. 네, 꿈 같고 근데 선배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어쩜 이렇게 피부가 저보다 더 좋으신지. 우리 그런 얘기는 따로 나가서 얘기하고요. 네. 내가 밥 살게. 피부밖에 안 보여서.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네. 간증 프로는 네.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라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늘 잘 전할 수 있을까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때가 됐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맞아요. 네. 때가 되셨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내가 한 소리 아니에요? 네네네. 집사님 하신 얘기예요? 네네네. 우리의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정말 얼마나 긴 시간을 우리 알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런 답 못해요. 아, 그럼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네. 이런 답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예, 그리고 힘듦의 과정이 있었겠죠. 차차 보따리 좀 풀어요. 네, 아, 네네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 요즘은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 혼자 솔로 디지털 싱글이 나와서 네. 우와. 네, 음원 이제 나와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요.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18년 만이에요. 데뷔 18년 만에? 네, 우와. 주얼리 활동 끝나고 18년 만에요. 그렇구나. 네, 네. 주얼리 활동 끝나고 18년 만에 솔로? 네. 네, 아니 네, 근데 네. 너무 제목이 웃겨서 그죠? 제목이 뭐예요? 게리롱 프리롱? 네, 네 게리롱 프리롱인데 네. 이게 프리롱?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저희 이제 주얼리라는 그룹이 그 스파이스 걸즈의 To Be Common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엠마라는 가수가 뭐 게리롱, 게리롱, 프리롱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파트를 제가 맡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미워해 주시는 분도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샘내는 거지. 그러니까 안디팬 분들이 약간
약간 그거를 뭐 게리롱 프리롱 해갖고서는 약간 웃긴 단어를 신조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를 되게 많이 놀렸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금기어였거든요. 왜냐면 상처받는 말이니까. 지현 씨 앞에서는 네. 금기어였어 이게.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한 이제 뭐 거의 뭐 2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음원을 내는데 음원이 굉장히 신나는 디스코 댄스에다가 이제 제 얘기도 정말 솔직하게 넣은 가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게리롱 프리롱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주변 제작진들이 이 게리롱 프리롱을 뺄 수가 없다. 너무 재밌으니 꼭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좀 많이 우울하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더 내려놓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노래 타이틀 제목까지 됐어요. 네. 이야, 그 단어가 그 가사가 네. 들어가는데 네. 제목을 그냥 네 타이틀 제목까지 됐어요. 네, 게리롱 프리롱. 그때는 그게 상처였는데 네, 왜 나를 그렇게 놀리지? 막 그렇게 좀 막 미웠어요. 팬들이 나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있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니 그 홍보하기에 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하는 거지. 게리롱 프리롱. 아 그러면 조금만 네.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게리롱 잘 먹고 잘 살아 약간 이렇게 아.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아. 저 감기 걸려가지고 총도 쏘고 네. 그죠? 네 뭐 너나 잘하세요 뭐 너나 잘 살아 남욕하지 말고 아. 그리고 뭐 악플 달지 마 그러니까 제가 아들 때문에 예. 방송을 했었는데 악플에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또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그 아픔을 조금 이렇게 재미로 승화시켜서 그러니까. 가사를 담았어요. 아 재미 이게 안 잊어버리겠다. 또 게리롱 프리롱. 게리롱? 프리롱? 네. 하겠네요. 네. 아니 우리 이지연 성도님. 네. 참 이목구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려하잖아요. 눈도 크고 좀 서구적이고 코도 예쁘고 예예. 예.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네. 당연하지 그 게임 무슨 말을 해도 당연하지. 당연하지로 아. 대답을 네, 해야 그렇지, 되는 거죠. 그런 게임 있죠. 거기서 입담이 너무 좋아서 당연하지 퀸이었어요. 센 언니. 그래서 정말 그 왜 조금 짤방이라던가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네네. 본인도 아시죠. 약간 센 언니의 그 느낌을 본인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성격은 어때요? 안 그래요. 코너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아, 센 언니? 약간 못되고 약간 새침대기 이런 캐릭터가 이미지가 완전히 고착이 돼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막 좀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늘. 근데 그게 속상했어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저는 정말 그랬구나. 누가 요만큼 주면 진짜 이만큼을 퍼주는 사람인데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게 좀 그동안 많이 속상했어요. 네. 하지만 근데 그걸로 떴잖아.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방송하고 그 사람의 진심하고는 좀 다를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옛날 거를 좀 상기하면서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네. 내가 한번 해볼게. 네네. 집사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니까 좋으시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당연하죠가 아니라 당연하지하고 반말해야지. 네. 네, 당연하지. 근데 너무 저기 선배님이신데요. 그때 당연하지 어때요? 네. 그렇죠. 우리 저 주얼리 얘기 잠깐하면 그저 시트곡이 정말 많아요, 그죠? 어게인, 네가 참 좋아, 슈퍼스타 등등 진짜 명곡. 지금도 네. 노래방에서 정말 이 곡들 많이 불리우고 있거든요. 활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주얼리가? 주얼리가 2000년에서 2006년도 쯤까지 했을 거예요. 네. 그때 아마 가슴 설렌 우리 남자 형제들 많았지. 그래요. 정말 많았지. 그 화려했던 시절 어떻게 보냈던 것 같으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선배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냐면요. 지금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30대 이후부터의 지금까지 3밖에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막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뭐 무대에 섰었나? 내가 무슨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었나? 막 굳이 기억 속을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서 꺼내보지 않으면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몇 살에 데뷔했죠? 저 15살이요. 네.
빌더스 세림은 중2 나이. 네네 맞아요. 네. 그것도 가운데 섰잖아요 항상. 센터. 네 아유 뭐 그냥 어렸을 때 데뷔를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삶은 그냥 이제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요? 진짜 삶은 이제 결혼 이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전에는 기계처럼 살고 뭐 시키면 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내려주면 뭐 여기 가서 노래하고 뭐 여기 가서 방송하라 그러면 여기 가서 막 웃기고 떠들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진짜 아이를 낳고 진짜 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절실하게 찾게 되고 이제 진짜 고난이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네. 주얼리 활동을 6년을 하고 일단 주얼리가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배우로 제, 그래.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배우도 했어요, 그죠? 네, 배우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바로 결혼. 네. 아이들 아빠 만나서 결혼. 네. 그러면 결혼하면 연예 활동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딱 끊었어요? 칼로 무 자르듯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연년생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약간 저는 못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아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을 제가 뭐 다 해야 돼. 옷부터 약 챙기고 먹이는 거 뭐 나 잠 재우고 뭐 이런 것까지 끝나내기부터 제가 다 해야지 뭔가 한 것 같은 그 성격이에요. 네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 뭐 이런 거는 뭐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이들 보는 게 제일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매일 밤 저는 지금 이 아이들이 11살 9살인데도 지금도 아이들 재우고 나면 계속 발 시키거든요. 재우고 나서요? 네. 아이들이 자는데 말을 시켜요? 네, 말 시키고 막 혼자서 막 애들 깨워서 애들은 자요 그냥 막 세상 모르고 자요. 그래도 막 뭐 예뻐 뭐 오늘 뭐 했지? 막 앞으로 엄마 어떻게 해줄 거지? 하면서 양쪽 이제 서윤이 우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잘 때 그렇게 예뻐해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컸는데도 자는 시간 자는 모습 또 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잘 때가 제일 이쁘다 그러던데 엄마들은 네. 그러니까. 예 입에서 말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자고 있을 때가 너무 예쁘다 그러는데 네. 맞아, 자는 이뻐. 것까지도 아까울 정도로 네. 어 그냥 애들하고 그냥 네. 같이 있는 시간을 너무 사랑하는 네. 거예요. 지금 11살 9살 두 명 저 성별은 어떻게 위에가 딸 위에 아니, 아래가 아들이요. 딸 아들. 근데 우리 집사님 저 그 SNS 보면 그 종종 말씀 구절 올리잖아요. 네.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 올릴 거 아닙니까? 제가 일단 너무 뜨겁게 아픈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DM이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감히 뭐라고 조언을 드리긴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가정사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좋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사진하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 SNS가 해킹이 된 거예요. 해킹이 됐는데 요즘은 해킹이 되면 찾을 수가 없대요. 그냥 외국에서 뭐 서버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한 분 한 분은 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욕심이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저는 그렇지. 분들이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다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막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우래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안 나가거든요. 되게 내향적이라서 사람들 만나고 그런 자리에 잘 안 나가는데 에이 그래 밥이나 먹자고 나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고 있다가 야 너 그래 그거 해킹된 거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 모르겠어 뭐 자꾸 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래 그럼 계정 돌려준다고 막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 해커랑 막 그랬더니 그 같이 식사하던 자리 어떤 분이 메타버스 관련된 일을 하는데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근데 미국의 페이스북 본사에 굉장히 높은 직급의 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정말요? 그럼 저 혹시 제 계정 좀 얘기해서 찾아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한번 얘기는 해보겠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치, 그게 가능하구나. 예. 네.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집에 와서 막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조금이나마 정말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 계정 되찾아주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겠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정말 거짓말 같게 그 일면식도 없는 그 페이스북 본사의 그 높으신 직원이 그 미국 사람이 제 계정을 해커한테 뺏어다가 저한테 돌려주신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어머 진짜 할렐루야 이거는. 아니, 네. 그런 일도 있구나. 네. 어머 이게 가능하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갖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열심히 말씀을 또 이제 저의 기도 제목들이나 저의 기도 내용이나 이제 말씀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거 올리라고 하나님이 찾아주셨네. 그러네요. 예. SNS 계정을 그죠? 네. 아 근데 신앙생활을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아니에요.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아 그러세요? 다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부러워요. 네, 예, 다 믿음의 네. 첫 세대들이라. 네. 근데 그냥 어렴풋이 주일날 그 막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가족들이 되게 좋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나도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주얼리를 끝내고 나서 조금 이제 여유의 시간이 왔을 때 친구가 교회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좋아 나 가보고 싶었어 가자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멋있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도 받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어땠어요? 저요 좋았어요. 그냥 좋아 마냥 좋았어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설렜던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뭐 정말 요만한 지식으로 교회에 갔는데 뭘 알았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이 닥쳐서 내가 광야에 똑하고 버려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붙들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맞아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무슨 말씀인지 맞아요. 저 또한 이렇게 정말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바지끄댕이 붙들고 이렇게 버텨온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어려운 고난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먼저 물을게요. 네네.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이를 낳고 또 연년생을 키우면서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사실은 시작부터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래서 서윤이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서윤이를 보고 이거는 뭐 내가 배우자랑 불행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식은 상급이잖아요. 난 상급을 받고 결혼을 하는 거다라고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네,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아이 임신하고 하기 전부터 네. 뭔가가 조금 힘들었군요.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요? 그래도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고 정말 아기들이 어린데도 진짜 안고 업고 뒤로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나가고 그 사람도 같이 교회에 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어도 그래도 어떤 상황이고 그래도 하느님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더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이혼은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첫 번째 이혼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저는 제멋대로 산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미 양육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양육자이고 뭐 제가 그런 거를 속인 것도 없었고 아이 둘을 잘 키워주시겠다고 잘 키워주겠다고 해서 물론 사랑하는 전제하에 만났죠. 예. 두 번째 남편도. 예.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잘 행복하게 아이들도 온전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혼을 했는데 합치지를 못했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그쪽에선 어른들이 계속 아이들은 빼고 너만 가서 남편하고 살림을 신혼을 차려라. 아이들은 뭐 나중에 커서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 너무 어렸거든요. 아이고, 네. 아이들 몇 살일 때가? 네. 그때는 3살, 5살이었어요. 3살, 5살을? 네. 그걸 놓고? 그래서, 아유, 그래서 커서 데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 너무 어렸어요. 되지, 그래서 1년, 뭐 일단 재혼했다는 기사는 났고 혼인신고도 했고 근데 이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근데 더 난감한 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엄마들이 물어봐요. 누구랑 살아? 뭐, 새 아빠야? 이렇게 물어보나 보니까 아이들은 그때 어려워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엄마가 재혼한 사실조차 몰랐는데 대답을 어떻게 될지 애들도 당황스럽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 엄마랑 셋이 그냥 우리 산다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이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이게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숨어 살다가 한 2년 만에 다시 또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결혼만큼은 그래 내가 이게 뭐 두 번째 이혼이 중요하냐 뭐 두 번째 이혼 뭐 창피하고 뭐 세 번째 이혼 창피하고 뭐 아 그래 내가 뭐 100번 1000번 이혼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혼까지 끝을 냈어요. 네. 참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있잖아요. 겪어본 분만 아는 그 아픔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얘기 듣고 아유 그렇겠구나 하지만 그 뭐 저 이지연 집사님 우리가 그 심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미 두 번의 그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그거 없었으면 집사님 자빠졌어. 저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가 답이 없는 삶 속에 내가 허우적거린다는 게 답은 정말 누가 봐도 없어요. 근데 그 삶 속에 저로 인해 가족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나로 인해 모두가 아프고 너무 화가 나는 건 이제 신앙이 없는 엄마 친구분이 엄마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점 좀 봐봐라. 네 딸 몇 번 결혼하는지. 그러니까 막 예의도 없으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막 너무 속상한 거죠. 어쩜 그렇게 무례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어른들은 또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거르시지 않고 그냥 편하게들 막 하시니까 가족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은 부모님들 뭐 오빠 뭐 이제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를 허우적거리는 게 정말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 계획으로? 네,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연아 너 이상은 안 돼. 지연아 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정말 하나님이 광야로 커먼을 외쳐주세요. 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결핵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쵸. 요즘 결핵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결핵 쉽지 않은 병인데 그래서 결핵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못 먹어서. 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일단 결핵이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결핵약이 굉장히 독해요. 독해요. 예. 매일매일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루 아침에 공복에 먹는데 약을 먹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 한 번 먹으면 6개월 1년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먹고 막 그랬는데 결핵을 겪으면서 결핵이 아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고 정말 많은 병원을 다니고 정말 많은 검사를 했는데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어머나. 공황장애까지. 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하거나 이제 좀 자만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건데 아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씩씩해. 난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데 내가 무슨 공황장애야? 라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딱 이제 걸리고 나니까 뭐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뭐 몸 정신이 제 뜻대로 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을 진짜 침대에서 누워만 보냈는데 집에서 아이들 밥만 해주고 먹이고 치우고 저 밥 먹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못 놀아주는 게 미안하니까 하루는 정말 큰 결심을 내서 우경이 손을 잡고 집 아파트 단지 그 조그만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저 거기를 아이 손을 잡고 내가 못 놀아주니까 미안해서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 횡단보도를 못 건너는 거예요. 세상에 나.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근데 아이는 너무 기대에 부풀었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주저앉아서 우경아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횡단보도를 못 건너겠어.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근데 우경이가 엄마 여기서 이만큼인데 가자 그런 거에서 왜냐 어리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제 자신을 너무 질책했어요. 네가 이러고 너 엄마냐고. 그래서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도 정말 우경 어린 아이 손을 붙들고 아이한테 정말 힘을 얻어서 장난감을 사온 기억이 있는데 세상에, 그 시간 동안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 앞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자꾸 말씀을 보게 하세요. 그 자꾸 성경책을 보게 하시고 큐티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일 말씀들을 다 이렇게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다 몰아서 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와 정말 놀랬어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은 정말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씀도 몰랐으니 내가 지금 이 모양 입고 일이 아닌가. 말씀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들한테 좀 덜 미안한 엄마가 될 수 있었겠다. 그런 회개도 많이 했고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너무 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시편인데 저도 시편 붙들고 정말 위로 많이 받고 또 용기도 많이 내고 진짜 하나님의 그 날개 품 안에서 아, 주님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 그냥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날개 아래에서 저 그냥 숨겨주세요.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께서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참 귀한 또 보물도 주셨잖아요. 복귀를 육아 프로그램. 아, 네, 네 맞아요. 저도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그냥 싱글맘들이 싱글맘들의 육아였던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꼭 맞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프로그램이 잘 됐어요, 그죠? 네,
인기도 그, 많았고 그 인기도 좋았고 네. 그래서 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이지연 집사님을 또 섭외하고 네네 네. 연결이 됐어. 싱글맘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네.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이혼하시고 나서 주위에. 이제 거의 다 엄마들이 네. 양육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 우리가 그 저기 가정을 보면서 아까도 누구랑 살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함부로 내뱉는 그런 질문들 자체가 저 방송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 아, 저런 질문이나 저런 행동은 참 무례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해주는데 그래도 그 안에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는 당연하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달라졌죠. 어, 많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 외로 아이들 열심히 키우는구나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와 너무 저에게는 이제 과분한 힘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경이가 이제 ADHD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 네, 너무 애교쟁이에요. 애교 있어요? 애교가 넘쳐나고 사랑이 정말 충만한 아이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엄마가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다룰 줄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엄마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섭외가 들어왔을 때 아, 그것도 고민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고 그런 거는 분명히 어, 저의 가정에 우경이한테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다도 싶었는데 어쨌든 뭐 방송을 하면서 뭐 약간 좀 너무 편집이 우경이가 너무 못된 모습만 나온 것도 있었고 또 그 방송을 함으로써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쵸, 맞아 맞아. 그건 엄마의 욕심이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이제 또 그 아픔의 시간을 또 한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네. 우경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잖아요. 아, 네, 우경이는 어때요 지금? 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제 핸드폰에 대학생 아들이라고 저장이 돼 있는데 9살인데? 네. 뭐 누구 친구랑 몇 시에 약속, 누구 형 아들이랑 몇 시에 약속 그걸 자기가 혼자 다 짜요? 다 짜요. 9살짜리가? 또 놀면서 또 중간에 또 스케줄을 잡아요. 다 노는 스케줄이죠. 뭐 이 형들하고 노는 게 끝나면 또 요 친구들 만나서 또 끝나면 또 여기 가서 놀고 막 밥도 자로도 먹고 다녀요. 친구 집 때 가서 제발 밥은 먹으면 안 된다. 밥만큼은 집에 와서 먹어다 놓고 너무 실례다. 그랬더니 또 능청스럽게 밥도 잘 먹고 다니고 또 친구도 우르르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저희 집 항상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예,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경이하고 그 누나하고 아이들 둘에게 하나님을 지금 엄마가 전하고 있어요? 전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예배도 저는, 같이 드려요? 그럼? 네, 저는 너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안 드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엄마 아무것도 엄마는 해줄 수가 없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엄마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다른 거 못 해도 돼. 예배만 지켜줘. 이 아이를 두신 건 제가 능력이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저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서윤 유경이 부족한 엄마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일치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예배와 말씀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 아이 둘은 사실은 하나님 거지 우리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청지기. 맞아요. 네. 어느 때 되면 우리의 의무가 끝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그렇죠? 네. 자, 어떻게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는지 그 얘기는 요 앞에 보시고 아이들한테 직접 한번 하죠. 아이들한테 이름도 불러도 이름 서은아, 우경아 엄마가 늘 너희들한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 주일 예배 정말 꼭 목숨처럼
생각해서 너희들이 빠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하루하루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께서 다 인도와 주시고 다룰 것이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살아도 된단다고. 이제 그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이혼 소송 그 10년 동안에 그것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년 동안에 정말 정말로 나만 바라봐 그 시간 광야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그 시간 통해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길 원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적으로 또 나가서 방송 활동도 하시게 하고 아까 뭐 게리롱? 게리롱 뿌리롱. 게리롱 뿌리롱. 신곡도 나와. 그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라기보다는 한 10년 동안 맨날 싸우고 그렇게 숨어 있고 싶고 너무 어디 도망가서 살고 싶고 매일매일 눈물로 살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는 저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고 아이들 없었으면 무너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 계셨으면 무너졌다고. 그리고 제가 다시 나와서 사실 선배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이제 가수였지만 뭐 노래를 딱히 잘하지도 않았고 춤을 딱히 그렇게 잘 추는 멤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또 음원도 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혼이라기보다는 이제 남녀 문제 고민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도 제가 출연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이제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나와서 방송도 하고 음원도 내고 근데 일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음에 감사. 그럼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가 뭐 하나라도 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한 10년 동안 거의 이제 소송만 했어요. 소송이 한번 시작되면 이제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혼 소송도 두 번 했지만 이혼 소송 그 안에 부수적인 소송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피폐해지죠. 정말 피폐해지고 이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정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당장 눈앞에 소장 막 정말 막 반박해야 되고 막 이런 싸움에 계속되는 연속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막 평안을 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을 저희 부모님이 하루라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꼭 전도를 할 것이지만 그래도 하루속히 빨리 만나서 이 하나님 만난 세상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것과는 다른 이 평안을 저희 부모님이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싱글맘이 돼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렵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와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싱글맘들이나 미혼모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그들은 어떤 원동력으로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은 얼마나 더 힘들 것이며 믿음이 없는 또 그 엄마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그래서 진짜 제가 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진짜 우리 엄마들, 싱글맘들, 우리 미혼맘, 미혼모들 갈 길 없어요. 답 없어 인생에 진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돈을 얼마를 더 벌어서 아이들한테 학원 이만큼 더 보내볼까 이런 고민 그건 답 아니에요. 소용 없잖아요. 그건 정답 아니에요. 그건 정말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나의 고통, 나의 상황 다 부르짖
내고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 그래요. 인간의 생각, 계획, 내가 뭐 아르바이트 주말에 더 하고 뭐 일을 더 해서 이렇게 살고 아무런 답조차도 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답은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나의 죄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상황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막 사람한테 의지하고 막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살게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아이들도 매달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그러니까 싱글맘들이나 미혼모들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그치.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답을 못 드렸는데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꼭.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저는 꼭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는데 저 같은 사람도 살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서윤이 우경이 키우게끔 도와주시는데 저보다 더 많이 사랑받으실 거고 저보다 더 인도받으실 분들이 너무 많이 아멘, 계신데 아멘. 제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분이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네. 우리 엄마들. 하나님이 네. 지금 이지연 집사님을 사용하시는 네. 게 이거였네. 그래. 싱글맘들, 미혼모들. 네. 그거 우리 모르잖아요. 참,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아무래도 정말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들과는 네. 다를 테니까. 그럼 집사님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 텐데 아까 들었어요. 부모님 전도. 네, 부모님 전도. 그 1번에 놓읍시다. 네. 그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영적 성장. 네. 영적 성장. 그다음에 저도 더 성숙한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거. 그다음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감히 서운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키지 못할 그 약속은. 근데 저는 감히 서운한 게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내 아이 해주고 싶은 거 많고 내 아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내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그거를 보고 볼 수밖에 없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픈 해외에 있는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을 500명까지 늘려갈 거예요. 500? 네. 500명이요? 네. 지금은 비록 너무 부끄럽고 뭐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입을 저는 크게 벌리라 했어. 네. 맞아. 하나님 저는 500명까지 제가 키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이들 살릴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와.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열심히 살 거예요. 그 500명 다 먹이려면 집사님 프로그램 한 5개, 네. 6개 해야 돼. 안 되더라고요. 부족하더라고요. 야, 저 앞으로 네. 여러분들 많이 좀 예. 네. 우리 이지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데려가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주얼리 멤버였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이지연 집사님 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영광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지연 집사님 저 얘기 중에서 네, 우리 처음 시작했던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보세요. 답은 여러 개 있어요. 답.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세상 뭐 사람한테 권력, 돈 뭐 이게 다 답은 돼요. 그런데 정답은 안 돼요. 정답은 하나죠. 그렇지. 네, 하나죠. 답은 막 써요. 그런데 채점 매기는 사람이 정답 아니면 다 쭉쭉 긋잖아요. 틀렸다고. 그런데 정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 그 말씀 전하시러 그리스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아멘. 예.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주님 붙드시면 온전한 답의 길로 가실 수 아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아래 네.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서 우리 같이 가자고요. 네. 네, 전화 많이 걸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